서울행정법원은 인공감미료 제조업체 A사가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에 사카린을 넣을 수 있게 해달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조사 측에 패소 판결했습니다. 재판부는 사카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, 국제적으로도 사카린의 하루 섭취 허용량을 정해놓고 있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사카린 섭취 급증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 A사는 지난 2011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어린이들의 사카린 섭취량이 급격히 늘수 있다며 과자와 사탕, 아이스크림 등을 사카린 허용 품목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습니다.